네, 안녕하세요. 배영현 TV의 배영현입니다. 오늘은 헨리 나우엔의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인데요. 출판사는 두란노고요. 어둠 짙은 세상에서 예수의 빛을 누린 복된 순례자의 고백이라고 해서 가장 최신 책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짧게 재밌는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월 17일 일요일,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비극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답하셨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비극을 볼 때마다 누구 탓인지 따지느라 골몰한다. 부모 탓인가? 내 탓인가? 이민자들 탓인가? 유대인들 탓인가? 게이들 탓인가? 흑인들 탓인가? 근본주의자들 탓인가? 가톨릭 신자들 탓인가? 자기를 포함해 누군가 손가락질할 대상을 찾을 때 우리는 묘한 만족을 느낀다. 의문이 어느 정도 풀리면서 다소나마 갇힌 마음이 잡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그렇게 탓하는 자세로 푸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분별해내는 것,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도전이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심지어 가장 비참한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수 있다. 탓하는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쪽으로 나아갈 각오만 있다면 내 삶은 근본부터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삶의 외양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비극이란 누구에게나 있다. 죽음, 우울, 배반, 거부, 가난, 분리, 상실 등 끝이 없다. 사건 자체는 대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 책임 공방이 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를 목도할 기회로 삼는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비극의 이야기다. 그러나 그 비극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맥락 아래서 받아들이고 되새길 때그 이야기는 성스러운 역사가 된다고 하는데요. 8월 10일 토요일, 나눔에도 여러 차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도 후회해야 하고 말도 후회해야 한다. 행동도 후회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후한 나눔의 기본이다.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을 내 혈육이나 일가 친척으로부터 가족처럼 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후한 나눔이란 연민이나 죄책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 없고 거리낌 없는 마음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넉넉히 나누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내 소망이란 곧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다. 내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영원한 품임을 갈수록 더 확신하게 돼 정말 감사한다. 한번 보시면 마음이 따뜻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몸가 마음 힘든 좀 가까운 교회를 한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